모두의 발레의 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50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떵 뒤에 형용사 르베, 리에, 르르베, 그리고 쏘떼가 붙는 발레 용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네 개의 용어를 다루느라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. 이번 떵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꼭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.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. 발레 용어로서의 떵은 크게 시간이나 시점, 틈, 동작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. 떵 뒤에 전치사 드와 명사가 붙는 떵드 퀴즈, 떵드 플래쉬, 떵드 푸아송에 대해선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떵과 형용사가 만난 네 가지 발레 용어, 떵 르베, 떵 리에, 떵 르르베, 떵 쏘떼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용어, 떵 르베는 동작을 뜻하는 떵과 들어올린, 올려진을 뜻하는 르베가 만난 용어입니다. 들다, 들어올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르베의 과거분사 형용사가 바로 르베고요. 그래서 떵 르베는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의미하는 발레 용어예요. 두발 혹은 한 발로 가볍게 뛰어오른 후 같은 포즈로 착지한 점프입니다. 먼저 두 발로 뛰는 떵 르베 이미지를 볼까요? 1번 포지션에서 드미플리에를 했다가 위로 뛰어오른 후 그대로 착지합니다.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떵 르베가 되었고, 2번이나 5번 포지션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. 단 4번 포지션으로 반복해서 뛰는 점프는 빠쏘떼란 용어로 따로 구분되는데요. 이에 관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한발떵 르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하나는 한 발을 꾸드삐에 포지션으로 붙인 채로 뛰는 점프, 떵 르베 수요르 꾸드삐에입니다. 보통 단순하게 떵 르베라고만 말하죠. 한 다리는 드미플리에로 눌러주고 다른 한 발은 수요르 꾸드삐에. 지금 이 그림에선 뒤꿈치가 종아리 아래 붙는 뒤꾸드삐에 포지션이네요. 이 상태로 뛰어오른 후 그대로 착지하는 떵 르베입니다. 발끝이 복숭아뼈 앞에 붙는 조건부 꾸드삐에로도 똑같이 뛸수 있어요. 센터 운동 중 뿌띠 알레그로에서 쥐떼 엔떵 르베, 쥐떼 엔떵 르베와 같이 꾸드삐에 포지션으로 한발 착지하는 쥐떼 점프와 자주 하는 떵 르베 슈르 꾸드삐에입니다. 또 다른 한발떵 르베는 떵 르베 아라베스크예요. 한 다리를 짚으면서 드미플리에를 하고 다른 한 다리는 아라베스크로 뻗으면서 위로 뛰어오른 후 그대로 착지한 동작입니다. 보통 시손 아라베스크라고 불리는 동작과 같다고 보면 되어요. 이 용어 또한 아라베스크를 생략하고 그냥 떵 르베로 말할 수 있죠? 지난해 한창 핫했던 발레 챌린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? 떵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용어는 떵 리에입니다. 떵 리에는 해석하기에 따라 시간 혹은 동작을 뜻한 떵 뒤에 묶다, 연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리에의 형용사인 리에가 붙은 발레 용어입니다. 그래서 연결된 시간, 연결 동작으로 묶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. 기본적인 훈련은 5번 포지션 드미플리에서 앞옆 뒤로 체중을 이동하는 움직임인데요. 이 외에 센터에서 동작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준 역할의 중심 이동 동작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. 동작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여서 떵 리에라는 용어가 붙었어요. 연결 동작으로서의 떵 리에는 예를 들어 왼다리에 체중을 싣고 드미플리하면서 오른발 앞으로 떵 뒤를 한후 4번 포지션을 지나 앞다리로 중심을 이동하는 움직임 같은 겁니다. 우리가 센터에서 주된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컨비네이션 중간 지점에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갈 때 이러한 떵 리에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작들을 연결하게 되어요. 이제 기본 훈련 움직임을 알려드릴게요. 떵 리에를 할때 발끝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떵 리에 빡떼르라고 하는데요. 오른발 앞 5번 앱볼만 크로아제에서 드미플리에를 한후 오른발, 즉 앞발 떵뒤 드방으로 뻗고 앞발 쪽으로 중심을 이동합니다. 이동하고 나면 무릎이 펴지면서 뒷발 떵뒤 포즈가 되고 뒷발을 닫으면서 다시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이 되어요. 여기까지의 움직임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예요. 바로 이어서 정면 보면서 드미플리에, 앞발을 떵뒤 알라스 공드로 뻗었다가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왼발 떵 뒤, 그리고 왼발 앞 5번 포지션으로 닫습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, 뒤로, 옆으로 등등 다른 방향으로 동작을 이어서 할수 있어요. 움직이는 방식은 같은데 다리를 90도까지 올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.
오른발앞 5번 앱볼만 크로아제에서 드미플리 하면서 앞발로 데블로페 드벙 들었던 발을 내려놓고 중심 이동하면서 왼발을 에티튜드 데리에로 들었다가 그대로 5번 발로 닫은 후 정면 보면서 오른발 옆으로 데블로페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왼발을 옆으로 쭉 뻗고 왼발앞 5번 포지션으로 닿는 90도 떡니의 움직임입니다. 마찬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동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. 바가노바 학생들의 떡니의 빡대르 영상을 보시면서 떡니의 의미와 움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. 세 번째 용어는 떡 를르베입니다. 여기서 를르베만 단독으로 쓰면 드미플리에로 무릎을 굽혔다가 업으로 올라서는 동작을 뜻하는데요. 떡 를르베라고 하면 동작을 뜻하는 떡과 일으켜 세운 올라간이란 뜻의 를르베가 만난 발레 용어가 되면서 일으켜 세우는 동작, 올라서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. 1번 포지션에서 발끝을 앞이나 뒤 떡 뒤로 뻗은 후 옆으로 돌리면 발끝이 바닥에 붙어있는 떡 를르베 빡데르가 되고요. 5번 포지션에서 발끝을 발목이나 무릎까지 올린 후 앞뒤로 뻗었다 옆으로 돌리면 뿌띠 혹은 그랑 떡 를르베라고 합니다. 그리고 떡 를르베는 주가 되는 동작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. 먼저 떡 를르베 빡데르는 어떤 동작의 프레파라시용일까요? 바로 롱드잠 아데르, 롱드잠 빡데르의 준비 동작입니다. 첫 번째 이미지는 1번 발 드미플리에를 하고 한 발은 떡 뒤 드방으로 뻗은 후 기둥다리를 펴면서 옆으로 드미론드하는 언드올 방향이고요. 두 번째 이미지는 1번 발 드미플리에서 한 발은 떡 뒤 대리에 이어서 기둥다리 펴면서 옆으로 반만 돌리는 언드당 방향입니다. 드미플리에로 낮아졌던 몸이 일으켜 세워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. 바에서 롱잠 아데르를 시작할 때 이 앙드올 방향으로 동작을 준비해 보셨나요? 우리가 무심결에 자주 하고 있었던 그 동작이 바로 떵 르르베 빡데르 앙드올이었습니다. 발끝을 낮은 각도 45도로 들면 뿌띠 떵 르르베라고 하는데요. 이 각도의 움직임은 보통 롱잠 앙레르의 준비 동작으로 쓰여요. 왼쪽 그림은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드미플리 하면서 오른발을 조건부 구두뼈로 붙인 후 앞으로 살짝 열었다가 옆으로 반만 돌리면서 기둥다리 무릎을 펴는 엉드올 방향입니다. 이때 왼발은 업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데 무릎을 드미플리에로 굽히고 있다가 업으로 올라서는 움직임이니 르르베가 되고 그래서 이 동작의 이름이 떵 르르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죠? 오른쪽 그림은 뒤에서 옆으로 돌리는 엉드당 방향이에요. 왼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뒷발, 즉 오른발을 뒤 구두뼈로 붙였다가 뒤로 살짝 연 후 옆으로 드미 론드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. 발을 앞에서 옆으로 돌리면 바깥쪽 방향인 언드올, 뒤에서 옆으로 돌리면 안쪽 방향인 언드덩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 이보다 다리의 각도가 90도까지 더 높아지면 그랑덩 르르베입니다. 이건 회전을 위한 훈련과 준비 동작으로 수행하게 되어요. 움직임은 뿌띠떡 를르베와 같고요. 엉돌 방향에선 앞발을 무릎까지 올린 후 앞으로 높이 뻗었다가 드미론드를 하고 엉드덩 방향에선 뒷발을 무릎 뒤까지 올린 후 뒤에서 옆으로 돌립니다. 그랑떡 를르베는 동작이 크고 특히 턴을 위한 준비 동작이다 보니 항상 를르베 업을 서주는 편이에요. 떡이 들어간 마지막 용어는 떡 쏘떼입니다. 여기서도 쏘떼라고만 하면 다양한 포지션의 점프를 통칭하는 용어고요. 떵 쏘떼 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점프를 의미합니다. 떵 쏘떼는 시간, 동작을 뜻하는 떵에 뛰어오른, 뛰어넘는을 뜻하는 쏘떼가 붙은 용어예요. 그래서 뛰어오르는 시간, 뛰어넘는 동작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. 5번 포지션 크로아제 자세로 뛰면서 앞이나 뒤로 조금씩 이동하는 동작입니다. 참고로 착지할 때 발 포지션이 바뀌지 않아요. 발레 용어 사전 9번째 쏘떼 영상에서 떵 쏘떼 동작을 찍었었는데요. 5번 발 크로아제 자세로 탁 이동하면서 뛰는 점프. 마치 작은 장애물을 살짝 뛰어넘듯이 이동하는 움직임입니다. 뒤로도 똑같이 뛰면 되는데요. 수수 모양으로 뛰어오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떵 뒤에 형용사가 오는 네 가지 발레 용어 떵 르베, 떵 리에 떵 르르베, 떵 쏘떼를 알아보았습니다. 발레 수업에서 흘려듣게 되는 용어 중에 이 떵으로 시작하는 발레 용어가 은근히 많이 있을 거예요. 오늘의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떵 르베부터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. 모두의 발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